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신애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에 녹아들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졌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민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실버 성가대의 특순 후에 이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귀한 어르신들, 우리 실버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이 몸을 트위스트 하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건데 너무 유연하게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장수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저희가 40일 송경식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으로 선정한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고백이 나왔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정상인 것처럼 이 시편 46편 1절의 고백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믿음의 정상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최정상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러한 정도의 환난, 그런 정도의 어떤 고난, 그런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편 46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심,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심을 경험한 분들은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것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이 없게 하소서. 내 일평생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큰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때, 예루살렘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만들어진 시입니다. 이사야 30편 그 어간에 보면은 이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비슷하게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볼 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록된 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시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신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견고한 믿음에서 나온 승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땅과 산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땅은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이 기초가 되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산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견고한 것으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산이 요동침으로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은 수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수고적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다. 우리말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그겁니다. 제가 국어적 표현이 좀 빈약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현밖에 없는데 하늘이 무너진다. 우리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죠. 저 하늘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란을 가리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땅과 산이 요동쳐서 바다에 빠지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3절에서는 이제 바닷물이 또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요동쳐서 솟아나고 뛰놀라서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한편에서는 산과 땅이 흔들려 바다에 던지고 또 한편에는 바다가 흔들려 산으로 덮치는 그러한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 이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진 몇 도에 조금만 흔들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과 산이 바다로 던지우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환란 속에 나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의 말씀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절, 3절과 4절, 5절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자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절, 3절에선 땅과 산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요동쳐서 흘러넘치는 그런 요동치는 자연의 대격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그 장면이 정반대의 장면으로 바뀌어서 골짜기 사이에 고요하게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요동치는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엄청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심령은 잔잔하고 고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고요하게 조용하게 흐르는 그 시냇물이 있는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2절에서 흔들리는 게 뭐였어요? 산과
땅이 요동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산이 흔들리고 산은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것과 요동쳐 그 뛰노는 솟구치는 바다와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대구입니까? 대구법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와 환란에 요동쳐 두려워 떠는 흔들려 요동쳐 떠는 영혼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절대 그 평온함과 고요함과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심령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는 땅과 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 대조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바다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큰 강이 없죠. 사실 큰 강이 없습니다. 대개 어느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도시를 가면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애굽에는 나인강이 있죠. 또 독일에도 라인강이 있고 여러 도시에 가보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하고 그 강이 그 생명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강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나가서 지중해의 큰 바다와 대조가 되는 것은 기드론 시내. 사실 이 그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쫙 올라가면은 이 작은 그 협곡에서 흐르는 그런 시냇물들만 있을 뿐이죠. 요단 강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 가보면 요단 시내입니다. 그게 좀 넘쳐 흐를 때만 좀 강 비슷했다가 평상시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가보든지 볼 수 있는 시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요단 시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규모로 보실 땐 정확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그냥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죠. 실제 바다가 아니라 호수를 그들은 바다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 우리가 볼 때는 빈약해 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 곳곳에 흘러 넘침으로 생명의 강을 이루는 것. 요동치는 바다와 대조적으로 잔잔한 시내가 주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시내가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신 에덴 농산에는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론하여 네 강줄기를 이루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뻗어감으로 그 강줄기에서 그 시내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소송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도 시내가 흘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서도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강물 헤엄쳐 수밖에 없는 강물로 흘러났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명수의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라는 것은 곳곳으로 퍼져 들어가는 영향력을 의미하죠. 각 나라와 민족과 개개인의 심령에까지 다 시내가 흘러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4절, 5절은 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자의 성도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 흐르는 시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땅이 요동치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백성의 삶에는 잔잔한 강물과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고요한 임재, 이것이 두려움이 없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다 소리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천둥번개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천둥번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천둥번개보다 더 강력한 힘은 저 태양 아닙니까? 저 강렬한 태양빛이, 태양이 사실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에너지의 엄청난 근원이 되는 거죠. 태양은 말없이 비춥니다. 천둥번개는 순간 엄청난 그 소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세상을 요동하게 하지만 그거는 저 태양에 비하면 우리말로 새발의 피다 그럴까, 너무 좀 경박한 표현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힘이죠.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소리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조용하시고 은밀하시고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저 요동치는 산과 바다와 그 땅이 흔들리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흐르는 평안한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흐르는 시냇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줄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시냇처럼,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당하는 엄청난 환난, 때로 그것이 불치병이든 때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경제적 파산이든 전쟁이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2절에서 5절까지는 요동치는 자연의 대격변과 그와 대조적으로 잔잔히 흐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조하고 있다면,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또 다른 대조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일어나는 대격변,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격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라. 문나라가 떠든다. 왕국이 흔들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혁명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는 땅과 산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대개는 무력으로, 뒤에 말씀에 나오죠, 전쟁, 활, 창, 수레, 이런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야심을 펼치는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요동치는 왕국들이 있었죠.
문나라가 떠든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떠듭니다. 연설을 해내고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떠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서 혁명을 일으키고 문나라들이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드는 나라들과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6절 후반부에 그가 소리를 내심해 개혁해주 그가 소리를 바람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내시니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떠들고 요동치며 역사를 지배해보려고 전쟁을 일으키며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용해. 시끄러워. 잠잠하라.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잠잠한 시내처럼 고요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 속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조용해. 잠잠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은 많은 말씀이 필요 없으세요. 사람들은 고함치고 요동치게 하고 선동하고 수없이 많은 떠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떠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숨없이 많은 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바라시니 어떻게 됐어요? 땅이 녹았다 그랬어요. 땅이 녹아버렸어요. 그 요동치는 땅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역사를 정복하려는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의 땅이 지금 얼마나 황무지가 된지 아시죠? 바벨론, 아시리아, 바산,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몽골 제국,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저 찬란했다고 하는 문명,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순간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 때로 하나님은 잔잔한 시냇불처럼 조용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소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평정이, 역사에는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은 녹아버리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신다. 사람들이 도구로 삼았던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한순간에 다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지금도 보면은 언론에서 떠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떠들고 보면 다 모여 한마디로 우리 무기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힘 세다. 까불지 마라.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무기 있다. 화력을 자랑하고 새로운 신무기를 자랑하고 전부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엄청난 무기, 신무기, 첨단 무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걸 의지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만 다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체험한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의 대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대격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반복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7절의 말씀. 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이 제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어떠한 사람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꾀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사람들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 세 그 명 중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 뽑으라면 야곱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름을 대입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믿음, 나는 그 믿음 안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다 우리의 그 삶의 모순이 가득한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그 환난 중에 우리와 더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기보다,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나와 더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뜻은 손을 떼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떼라. 그 말은 무책임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손을 떼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너의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움직여서 조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자꾸 캐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경의 고난과 환난 중에 왜입니까? 왜입니까? 부르짖는 왜에 대답해 준 게 별로 없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 말해줘도 너희도 몰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대답해 주면 너희가 이해할 것 같니? 욥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질 때 너 거기 있었니? 너가 번개가 내려가는 길을 너 아니? 내가 왜 이런 환난을 하는지를 그 이유를 다 너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때로 침묵하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 환난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환난의 모든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너에게 다 이유를 설명해 줄 의무는 나에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이유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캐묻지도 마라. 대항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 침묵의 믿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모든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지 일일이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주는 필요가 없다.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침묵의 믿음. 이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관찰해보고 주목해보고 나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나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말씀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피난처라고 믿고 의지하던 피난처가 아 이게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힘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 이게 인생의 힘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힘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고 요동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아 역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 환난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산과 땅이 흔들려 요동쳐 바다에 던지울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가 넘쳐서 산을 덮칠 것이고 그리고 땅이 녹을 것이고 이 땅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 되심이 왕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도 이 말씀에서 나왔죠.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멜랑히통이란 자신의 동료에게 우리가 시편 46편을 부름으로써 이 마귀를 쫓아냅시다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70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두려움 없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 제가 1, 2절을 1절을 먼저 부르고 우리 2절, 3절,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같이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냐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Yeah.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애돔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빛나한 저 되시는 주,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요동치고 그리고 흔들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이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어주옵소서.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요동치에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요동하지 아니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난리를 치고 그리고 시끄럽고 요란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시냇가와 같이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1절과 4절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높으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은 요동치고 진동하나 잔잔한 시냇물처럼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교통역사하심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